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AMD 라디온 7이 출시 후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부족한 초기 물량으로 인해서 한정판과 다름없는 재고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개되고 있는 벤치 자료를 통해서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능보다는 뭐 아직까지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그랬듯이 AMD는 이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장하는 그래픽 카드 그렇잖아요. 괜히 라디온이 뭐 7살이겠습니까? 어쨌든 며칠 전부터 또다시 시끄러웠던 내용은 이 라디온 7이 위파이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왜? 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죠.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라 처음에는 잘못된 오보라고 생각한 반응이었지만 이후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심지어 UEFI 지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윈10 호환 인증을 주장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실 UEFI는 여러분들도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창도 UEFI 펌웨어를 사용하니까요. 라데온 7이 UEFI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윈도우의 보안 부팅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와 부팅 시간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CSM을 통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번 뉴스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 뭐 UEFI가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게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출시된 스마트폰, 아주 최신의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게 USB-C 타입이 아니라 5핀 케이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핀 케이블이 있으면 당장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기술적 내용까지 감안한 예시는 아니니까 대충 그 느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MD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어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빠른 대처는 칭찬을 해줘야 하는 건데 야, 이번 건 좀 칭찬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칭찬을 좀 하기가 좀 그래요. 이틀이 되지 않아서 AMD는 UEFI 지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공개했고 애즈락의 경우 바로 업데이트를 제공했으며 그래픽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메인보드 업데이트만큼 이렇게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AMD는 AMD.com을 통해서 원클릭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이유 없이 깔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말 이러면 황 회장이 이야기했던 급 출시 드립이 아니 런칭이라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급하게 생각해갖고 런칭한 거 아니야? 자꾸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라디온 7, 부디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